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랜만에 무어! 우리 앞에 나왔네요. 이게 K골드입니다. 네. 얘 빼야죠? 네. 얘는요, 프리앰프예요. 정말 앰프처럼 생겼어요. 그러네요. 이거 디자인 너무 획기적이지 않아요? 이야. 야, 이거 디자인 너무 획기적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네. 진짜 앰프 헤드처럼. 그쵸? 이것도 마샬 그 사운드를 좀 이렇게, 마샬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놓죠, 보통. 그렇죠. 네. 와, 이거, 이쁘다. 잘했다. 이거 이쁘다. 와, 근데 노브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여기가 0이고, 오. 여기가 10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네.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얘들. 네. 자, 무게 보겠습니다. 160? 150! 오. 150입니다. 네. 굉장히 가볍고요. 네. 이게 뭔가 클린 채널하고 이제 드라이브 채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이렇게 봐. 말에 꼬이지 왜. 이게 네. 오늘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서. 네, 이게 좀 이게 세팅하느라고 조금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이게 네. 이게 조금 좀 표현을 하자면 네. 뭐 4차 산업이고 뭐 한다고 그래서 지금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앰프 이펙터 이런 게 거의 2차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못 따라가? 너무 2차 산업을 3차 산업을 이렇게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갑자기 조그만 이펙터 미니 이펙터 두 개 갖다 놓고 너무 거창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 생각할 만큼 거창해요. 예, 네. 이게 네. 이게 기가 막히네요,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우선 오늘 주 메뉴는요. 오늘의 주 메뉴. 자, 여기에 있습니다. UK 골드 900. 얘가요, 지금 앰프 모양, 앰프 헤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지금 잭이 많이 꼽혀 있어서 좀 그런데, 마샬 헤드랑 똑같이 생겼죠. 여기 네. 밑에 금색이고, 네. 위에 까맣고. 그렇죠. 네, 네, 여기 그리고 채널도 두 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프리앰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초미니. 예, 미니멀한 프리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마샬 JCM900을 베이스로 한, 그 사운드를 베이스로 한 모델입니다. 프리앰프인 거죠? 그렇죠, 프리앰프예요. 예. 네. 얘는요, 하이 퀄리티 듀얼 채널 프리앰프예요. 예. 채널이 두 개죠. 얘랑 두 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EQ, 세 가지 EQ로 네. 마샬 앰프랑 똑같이 EQ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인 앤 볼륨 컨트롤이 채널로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캐비넷 시뮬레이션 온오프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다른 모드로 풋스위치 오퍼레이션이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그거야 뭐 이게 뭐 그거 보면은 이거 지금 채널로 이걸로 지금 바꾸잖아요. 네. 이걸 풋스위치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그 얘기 잠깐 보여드리면 하시네. 얘를 두 번 이렇게 누르면 2초 누르면 띵띵이 했잖아. 이걸로 그러면 바뀌네요. 예. 예. 그리고 다시 두 번 이렇게 2초 정도 있으면 다시 얘는 온오프가 되는 거죠. 꺼져버렸네. 네. 그래서 풋스위치로도 그 채널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간단한 얘기를 영어로 써놨네요. 그걸 이렇게 네. 숙여갖고 채널 바꾸고 이러지 않고 풋스위치로 2초만 기다리시면 바뀔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세 가지 정도의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미디 인터페이스나 아니면은 뭐 따로 PA 뭐 이런 환경은 지금 좀 힘들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그거는 빼고 PA로도 할 수 있다는 네. 거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하나 지금 먼저 세팅을 해놓은 게 이 마샬 앰프의 캐비넷만 쓸 거예요. 예, 네, 지금 보시다시피 꺼져 있습니다. 헤드. 마샬 헤드는 안 보시다시피 안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지금 헤드는 꺼놨고요. 네. 캐비넷만 사용하고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얘는 뭐냐 하면요, 베이비밤이라고. 베이비밤. 아기 폭탄이죠. 그렇죠. 얘는
마이크로 파워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말 작게 나왔어요, 얘도. 그래서 같이 무어사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네. 캐비넷만 쓰려면 그러니까 앰프 헤드. 그러니까 두 개가 해서 헤드예요. 네, 헤드. 풀이 파워. 파워 앰프. 네. 네. 두 개 하면 헤드 끝입니다. 네. 네, 채널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는 지금 다이렉트로 캐비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얘 다이렉트로 지금 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얘네 기타로 바로 빠졌습니다. 네. 다른 별다른 이펙터는 연결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 이펙터 연결하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기타에서 이쪽에 드라이브계열. 예, 네, 그렇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는 딜레이 예, 공간계 계열하고 얘 이제 그 파워 앰프를 맨 마지막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노멀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자, 그럼 사운드 좀 들어볼게요. 이미 지금 켜져 있는데 역가가 너무 세서 네. 지금 9시 반향밖에 안 했는데도 네. 우선 얘를 안 썼을 때 네. 다이렉트 사운드고요. 이거 파워 앰프 소리입니다. 파워 앰프 소리예요. 네, 파워 앰프. 파워 앰프도 웜하고 브라이트 있어요. 네, 웜으로 해놓으면 좀 더 브라이트 하면 좀 더 밝아지고 네, 살짝 웜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온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샬 JCM 900 클린톤입니다. 클린톤. 네. 게인이 좀 있어가지고 게인을 좀 줄이고 볼륨을 올릴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EQ 조절 뭐 다 가능하겠죠. 트레블, 뭐 미드 똑같아요. 그 역과 변 앰프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베이스. 가운데로 다 놓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채널을 바꿀 거예요. 게인을 좀 올릴 거고요. 채널을 바꾸면 얘 눌러주면 돼요. 900이네요. JCM 900 그 카랑카랑한. 이거 되게 똑같은데? 그 우리 헤드 그 댐핑이 그대로. 네. 엔트 이게 너무 웃긴다. 아니 이게 JCM 900이요. 엄청 강력한 앰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댐핑이. 그걸 게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피커가 못 이겨서 나오는 게인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웅그러져서 나오는 네, 그 게인.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되게 나쁜 소리예요. 막 파워만 있고 그렇죠.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예쁨은 없는 예쁨은 없어요. 되게 와일드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그걸 하네. 자, 이상한 사람이야. 아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펙터 페달 사용 없어. 앰프 헤드 가져다녀. 아니면은 진짜 앰프의 그 헤드 댐핑이나 사운드를 못 쫓아간다는 얘기가 수두룩했죠 지금까지. 못 쫓아가죠. 가죠. 예, 못 쫓아가요. 갔었죠. 예. 지금부로 쫓아간다는 말을 이거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부로 쫓아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와. 아, 앰프 이런 헤드를 이런 식으로 댐핑을 만드나? 앰프 헤드를 갖고 당기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아... 그걸 어떻게 갖고 당겨요? 자, 그러니까 너 궁금한 건 그거죠. 네. 이 정도 헤드 사운드를 물려놓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나 디스토션 사운드를 물렸을 때 그 파워 웅장감 그리고 그 자잘한 예쁨이 더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공간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상천외한 그 모든 앰프 헤드의 사운드를 얘가 이미 베이스로 가지고 있다 치면 아... 퀄리티가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죠. 참나 참 웃기지 않나요? 어, 웃기다. 자, 이거. 우리 또 하나 보여드려야 돼요. 좀 진행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지금 이거는 이 베이비밤을 사용한 건데요. 자, 우리 바꿀게요. 캐비넷 아 이 앰프 헤드에 샌드 리턴으로 네, 바로 이펙터 리턴으로 갈 거예요. 얘한테 바로 갈게요. 네. 자, 짠! 네, 지금 연결을 또 다시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펙터 샌드 리턴. 네,
지금 뒤로 헤드에서 네. 리턴에다 꽂은 리턴으로 거죠. 바로 다이렉트 뽑아서 이쪽으로 왔고요. 네. 기타가 이쪽으로 갔고요. 네. 중간에 그 이펙터를 연결하시고자 하는 거는요. 기타에서 여기 뭐 볼륨 페달이라든지 디스토션 이렇게 있고요. 얘 있고 그다음 공간계는 이쪽으로 빼서 앰프 쪽으로 가시는 노멀한 그런 연결 방법이고요. 지금 저희는 페달은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 소리로만 네 여러분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이렉트로 안 켜놓은 상태고요. 자 마샬 켜볼게요. 네. 짠. 이게 900 소리가 나겠죠? 네. 이 메갈이 없는 소리. 자 이거는 지금 클린턴이죠. 네, 이 볼륨하고 게인 이용해서 볼륨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게인량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EQ 조절 그대로 아까처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채널을 바꿔볼게요. 자, 볼륨 좀 줄이고 예. 자, 푸스로 바꿔볼까? 네. 2초 누르고 자, 오케이. 오이씨, 출력 고소. 출력 고소. 맞죠 이거? 네. 아 그렇지.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깨끗해. 와, 얘 되게 잘 만들었네요. 얘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메사북의 헤드 뭐 이런 미니 헤드도 많이 네. 나왔고 뭐 다른 것들도 뭐 오렌지도 미니 헤드 많이 나왔고 자 미니 헤드 그 메사북이도요. 미니 헤드 보면요 샌드 리턴으로 캐비넷에 꽂거든요. 네,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얘도 지금 샌드 리턴으로 갖고 예. 얘는 이제 헤드가 있어야 되긴 예. 하지만. 이 정도, 그니까, 뭔가, 어쨌든 헤드의 그 진공관 사운드가 아닌, 리턴으로 바로 얘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주는데, 이게 JCM 900 소리야. 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얘가 헤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와. 아, 되게 이게, 좋네요. 이거 우리 이펙트, 이제, 매뉴팩처럼 뭐, 미국에도 많을 거고, 영국에도 많을 거고, 그렇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을 텐데, 이게 중국제예요. 오리지널 중국제예요. 무어죠, 무어. 예. 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문명의 발생지 맞나 봐요. 거기 황하강 거기에 거기가. 황하 문명. 예. 네, 그렇죠. 발생지 맞나 봐요. 이 사람 머리가 좋네요. 네.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 제가 지금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제 뭐 베이비밤 해가지고 캐비넷 바로 물리는 거랑 이거는 이제 샌드 리턴으로 물리는 거랑 네. 또 하나는 미디로 해서 네. 그 뭐 믹싱 콘솔 바로 들어가고 하고 키로 또 뽑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미디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기타 사운드를 네. 그게 어떤 어디에서 좋냐면요. 이제 행사를 갔어. 네. 행사를 갔는데 MR 가수들만 있고. 밴드를 불렀는데 우리만 밴드야. 네. 그래서 기타 앰프를 준비를 안 했네 애들이. 네. 드럼만 있어 달라. 기타 앰프를 준비를 안 한 네. 거야. 그런데 많아요. 네. 근데 난 리펙터랑 다 가지고 왔어. 네. 근데 PA에 바로 뽑자니 그 소리가 안 날 거야. 네, 안 그때 얘 하나 있으면요 PA로 바로 꽂으면 돼요. 연결 가능하다는 얘기죠. 앰프가 필요 없다는 네. 얘기잖아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 행사 측에서도 편해. 예, 네, 그렇죠. 뭐 잡을 것 여기서 다 잡으면 돼. 그럼 악기 렌털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된다. 예. 너무 웃긴 거지. 무대도 깨끗하고. 예, 앞에 댄스 하다가 앰프 다 치워야 되잖아요. 또 빨간다고 앰프 또 다 올려야 되잖아. 앰프 마이킹 필요 없고. 예. 아,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사운드는 근데 JCM 900 소리가 나. 소리가 나요. 너무 편리해요. 그런 적 진짜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이펙터 가져갔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꽂고 막 피에서 찢어지는 소리 나고 막 예. 이렇게 공연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통기타 마냥. 그쵸? 네. 와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게 얼마예요? 이거 11만 원이에요. 아까 그 붐, 베이비 붐. 베이비 붐, 아우 베이비 붐 모르겠어요. 베이비 붐, 아, 그 정도, 그 정도 하겠죠 뭐. 베이비 붐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네. 네 베이비 붐도 14만 5천 원이네요. 아, 그 파워앰프가 14만 원, 프리앰프가 11만 원. 네. 그럼 합이 25만 원. 네. 얘 베이비밤이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네, 30. 30이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13만 5천 원. 네, 30. 26만 원에
마샬의 그 JCM 9, 아, 저 JCM 900? 예. 오리지널보다 더 새고. 그렇죠. 그걸 샀는데 파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배터리로 돌아가고 저기 뭐야 우리 황비용만 꽂으면 되니까. 예. 이게 근데 황비용 이제 각자 출력을 해야 뭐 제대로 된 출력이 나지. 이거 이렇게 무너발로 예, 하시면 아까 건 24볼트, 이거는 9볼트. 아, 그치. 아까 예. 24볼트였어요. 미니멈은. 이거 패키지로 묶어서 사라는 얘기네. 그렇죠. 진짜 웃긴 애들이야. 따로 팔면 좀 그럴 것 같고요. 뭐 와, 진짜 웃긴 애들이네요. 네. 자, 이거 한줄평 뭐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한줄평 이거. 자, 저는요, 그러면은 저번 주에 했던 시청자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예, 톰스라인 이펙터에서 파이어크림. 파이어크림 진짜. 파이어크림이었어요. 얘는요, 펜타토닉 워터님. 어허. 어떻게 보면 빈티지스러운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구려 소리가 나요 하시면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아, 그렇지. 네, 굉장히 직관적인 한줄평 네.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줄평 주시죠. 대한민국 이펙트 매뉴팩처러 분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지국을 포켓으로 넣는다 해서 포켓 와이파이인가요? 네, 뭐 포켓 와이파이고 에그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기지국으로. 그럼 얘는 헤드도 포켓인 거죠? 네. 포켓 헤드. 포켓 헤드. 네. 그럼 포켓 헤드라고. 아, 좋네요. 네, 포켓 몬스터. 네, 포켓 헤드 아주 좋네요. 네,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네. 네. 자, 포켓 헤드라고 한줄평 드리고요. 네. 점수. 아, 나 이거 이런 스타일은 내가 진짜 점수 주기가 좀 애매해요. 이거 이제 점수 주기가 애매한 게 드라이브다 그러면은 기본 점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신생이야, 네. 이거는. 코러스, 딜레이 이런 게 다 기본 점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라. 네. 아, 나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이거.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뭐 열차가 500km로 달리고 인터넷이 무슨 1초에 1기가씩 전송되고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건 갑시다. 이건 좀 갑시다. 이건 갑시다. 무서 무시무시해 이거 지금. 갑시다. 갑시다. 예. 야, 케이크 대 와인. 몇 대? 몇? 두두두두두. 저 9점. 9.5. 와, 많이 받았다. 야. 진짜 많이 받았다. 병원생 9.5 처음 봤다. 예. 오. 이거는 그 획기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창의적인. 예, 창의적인. 전 그리고 그 앰프 안 가지고 이거 피에로 바로 뽑는 그게 너무 좋아. 그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살떨려가지고 이거 어쨌든 초판이다 점수. 예. 그래서 근데 지금 JCM 800도 나오고 막 2000, 계속 나올 것 같아. 2000 나오는 거 나오고 막 나올 것 같아요. 허씨 대박. 아, 900이 제일 까다로운데 이걸 카피를 했으니 이건 뭐 쉽겠죠. 뭐. 당연하죠. 네. 와, 씨, 이거 너무 웃긴다. 막 기도 나오고 막 팬도 나오고 다 나올 것 같아.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네, 거 아니에요? 와, 기대됩니다. 그 앰프 헤드 사운드를 그냥 이펙트만 띠띠띠띠 있으면 네. 자, 그러니까 이펙트 보드에 앰프 헤드까지 다 집어넣는 거야. 앰프 헤드 시리즈로 네. 거기에 입맛에 맞게 나오는 뭐 부기 쓰고 부기로 할래? 뭐 나 오늘 뭐로 하고 야, 피해 앰프 없어요 해 아, 가시죠 아무데나 꽂으세요 소리만 나면 돼요 소리만 나면 쿨해지는 거야 무슨 전문적 와 이거 너무 좋다 자 여러분들 예, 우리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그 이 무어의 발전을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리뷰 훈훈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처럼 충격적인 날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진짜 충격. 다 있는 거잖아요. 막 프렌저, 막 딜레이, 막 드라이브 다 있는 건데. 얘는 진짜 충격적인. 앰프가 왔어, 앰프가. 이렇게 왔어. 마이크로 앰프. 아, 네. 앞으로 더 기대되는 무어사, 정말 기대에 부응하는 무어사가 되길 네. 네, 바라면서.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 훈훈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계속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다고 에어컨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네, 냉방 맞습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핫하고 더 획기적인 네, 그런 기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메사북일 것 같아.